네, 거북이들한테 달아줄 UV 램프가 도착했습니다. 이 UV 램프를 오늘 오랜만에 설치를 하고, 제가 최근에는 이 UV 램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의 자연광에서만 거북이를 일광욕을 시키고,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이 UV 램프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UV 램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UV 램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UV 램프를 설치하는 모습까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이 거북이들은 큰 거북이는 이 페닌슐라 쿠터예요. 페닌이고 이 작은 거북이는 리버 쿠터. 어항 청소한 지 지금 좀 시간이 지나고 해가지고 어항이 조금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어항을 청소를 하고 UV 램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램프는 제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어요. 배송은 한 2주 좀 안 되게 걸린 것 같고, 알리에서 구매를 하실 때에는 무료 배송하지 마세요. 무료 배송을 하게 되면은 이 중간에 분실되는 일도 많고, 일단 배송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한 대략 2,000원에서 3,000원, 한 2달러 정도 되는 배송 비용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국내 배송도 2,500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만 드리면은 일단 배송 추적이 됩니다. 배송 추적이 되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반드시 배송이 추적이 되는 그런 배송 경로로 주문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집게가 있네요. 어항이 집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짱짱하네요. 생각보다 아마 애들은 이게 좀 하기 힘들 정도로 좀 세요. 집게가 세서 이게 이제 마음에 들고, 요 부분이 돌아갑니다. 요 부분이 이제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 어항 방향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북이가 쉬어야 되니까. 자, 일단 제가 설치를 할 부분은 바로 요쪽입니다. 요쪽에 거북이들이 쉬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게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거북이들한테 이제 바로 직사광 UV 라이트가 바로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위치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자, 이 램프도 요거 이제 거북이 그림이 있네요. 파충류 전용인 것 같은데, 네, 도마뱀도 있고 뭐 거미도 있고 육지거북이 사진도 있고 있네요. UVA, UVB 3.0 해가지고 할로겐 램프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게 중국 알리에서 오는 거다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깨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깨지지 않고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한번 켜줘 볼게요. 한번 켜보고 시간이 지나면 거북이들이 반응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램프를 꽂았어요. 꽂았는데 인제 봤는데 여기 이제 다이얼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조명 밝기 조정이 돼요. 밝기 조정도 되고, 예, 구경하고 있네요. 아마 너무 센 것보다는 은은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에 불을 한번 꺼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조명이 설치가 됐습니다.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마 이제 거북이들이 겨울 내내 이제 실내에만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려면 이제 빛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북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열이 뜨거워요. 뜨거워서 거북이들이 올라와서 쉬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사면은 대략 가격이 좀 있는데, 알리에서는 제가 굉장히 싸게 샀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차피 대부분의 이런 제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구입을 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네, 이렇게 설치가 잘 돼 있고, 이따가 거북이들이 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